우리가 리뷰한 아이템은 바로 라면 세계 가능 불가능 라면 세계 도대체 다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은 그 영역. 지난번 저희가 분식했을 때 제일 많은 투표가 두 개였고 세 개가 2등이었거든요. 저는 국물 안 먹는다면 라면 세 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. 비빔면은 억지로 하면 다섯 개 성공한 적 있어요. 예전에 JK가 그리고 평소에 면류에 강하다라고 진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다섯 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아 준비됐습니다. 오늘 자신 있습니다.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? 라면 도전! 팀부 규칙이 있어요. 국물을 다 드실 필요는 없고.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 아 그게 좀 관건이긴 해. 소상 국물을 계속 우려가지고 여러 번 끓여도 상관없어요. 저는 한꺼번에 끓이려고. 힘 빠지면 안 돼 중간에. 한 번에 끓이면 좀 부는 경향이 있거든요. 뿐다 면에 물이 침투한다. 국물을 본의 아니게 많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민되네. 어떻게 먹지? 오늘 아침에 샤워를 좀 빡세게 했거든요. 왜 샤워를 빡세게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, 밤비? 왜 샤워를 빡세게 했어요? 라면이 언제 제일 맛있죠? 밤에. 수영하고 나서. 두 개 먼저 끓이겠습니다. 전 2 플러스 1 전략 가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많이 끓일 때는 한 번 부셔요. 냄비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. 특히 혼자 살다가 집에 있으면은. 자취생 아니겠습니까? 자취생에게는 간편함 때문에 라면을 먹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물은 느낌이죠. 스프 한 개 넣고요. 오, 씨, 이거 한 개 반 눌렀는데 두 개 넣어버렸네? 아이런 케이가 괜찮습니다. 물 양을 웬만하면 계량기로 좀 재서 넣는 편이라 스프를 먼저 넣어요. 그래야지만 물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약간 짭짤해지네. 국물이 면에 조금 잘 스며들 것 같아요. 습기 차면은 자 건더기 안 빠질 수 이렇게 해갖고 한 방에 놀이를 해요. 오 쉣. 아 벌써 팔팔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뭐 이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그냥 막 부시는 파예요. 왜? 나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. 계란을 풀지 않는다. 일단 두 개 넣겠습니다. 원래는 한 세 개, 네 개 넣었는데 그럼 맛이 좀 변질되기 때문에 소리 봐봐.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. 일단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익히는 건 사치다. 아 김치 솔직히 사치인데 아 물을 또 이제 짤까 봐. 아 사치죠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0%만 익혀요. 많이 끓일 때 특히나. 면이 과자인데? 이렇게 먹으면 마지막 면이 딱 익습니다. 시간을 줄게요. 빨리 먹기 아니에요? 스프카를 할 것 같은데 오늘? 너무 잘 끓었다. 와 짜기 많이 짜네요. 그냥 뭐 개눈 감추듯이 들어가는 거.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 엄마 김치가 하는 게 너무 맛있다. 저희 엄마의 김치가 맛있거든요.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타입이 엄마 반찬 얘기하는 사람이던데. 전 다 좋아해요. 아 근데 라면은 진짜 군대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JK가 그 맛을 알란가 모르겠네. 맛있다. 아 너무 맛있다. 라면 역시 맨날 먹고 맛있네. 그리고 전 참고로 신라면 안 먹습니다. 업계 1위한테는 제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드시는데? 해물짬뽕. 맛있죠? 저는 20몇 년 동안 진라면만 먹었어요. 아니면 너구리. 지금 딱 알맞게 익었어. 아까 처음에 좀 꼬들했는데 첫맛보다 끝맛이 더 중요한 거구나. 끝에 맛있어야지 맛있었던 기억이 남거든요. 이제 조금씩 느끼해진다. 이때부터 작전을 좀 달리해야 돼. 국물을 먹어야 돼. 오히려 의외죠? 의외죠? 같이 끈 좀 풀게요. 이거지. 지금 여기에 만약에 제가 라면 한 개를 다 안 먹는다 여기에 딱 국물 말아 먹으면 딱 맞는 순간인데 라면 한 개 더 먹어야 되니까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맥도날드처럼 물이 나지 않겠습니다. 진짜 가능한지 평균인지만 보겠습니다. 사실 제가 조금 맥도날드에서 부진했잖아요. 조금 부끄럽지만 토요일 일요일 라면 4개씩 먹었어요. 아들 연습해서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는 좀 이따 같이 먹을게요. 와 싹 가능인데 오늘 솔직히 라면 아니고 짜파게티잖아요. 4개 가능한다 라고 좀 허세를 부리겠습니다. 배불러요? 아니요 하나 더 끓여도 될 것 같은데. 아! 맛있어요. 세 개 쌉 가능입니다. 오늘 느낌이 좋아. 계란 한 개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뜨거워. 제가 왜 라면에 자신감을 보냐면 치킨이나 느끼한 것들은 배부른 거 떠나서 눌려서 못 먹거든요? 근데 짠 거는 눌리지 않아요. 짠 거에 질린 적 있어요? 아니에요? 혹시 그게 토끼예요? 네. 아침에 빵 한 개 먹었어요. 어제 여자친구는 9백 가가지고 부시맨 브레드를 4개를 주더라고요. 근데 9백도 가시네요? 1주년 기념이라고. 제 석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와 갑자기 반박 훅 떨어지네. 여러분 저 1년 됐어요. 다 먹었네요? 혹시 몰랐어. 라면이랑 밥도 준비했는데.
그 혹시 몰라서 그런 걸 했지? 지금 두 개 반 정도 먹었는데 지금부터 약간 라면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는 스타일. 권태기 라면과의 권태기 다 나갈 것 같은데요? 밥을 해볼까요? 이거 작은 햇반이에요 여러분. 큰 햇반 아니에요? 맥도날드 그때 댓글 많이 달리더라. 서운했어. 주말에 잠이 안 오더라.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. 국물을 다발이 다 흡수해서 이렇게 죽처럼 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. 경상도에 가면 갱식이라고 있어요. 저는 밥 말아 먹을 때 밥이랑 면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 거 있잖아. 그럴 때가 좋더라 기분. 면조금 발견된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? 공감되는 분 댓글 부탁드릴게요. 신기하게 나는 밥 말아서 먹는 거 진짜 무한대로 들어갈 것 같아. 아. 욕하지 않겠지 이렇게 다 먹었는데. 아 근데 내가 세 개에다 밥을 말아 먹었어? 미쳤다 나도. 다 안 먹었대요? 다 먹었잖아요. 논란을 대비해서. 아, 조금 배가 불러요. 배가 부른데 면은 배부른 걸 떠나서 좀 물려서 이제 못 먹겠어. 밥알이 들어가야 돼. 진짜 대단해. 아, 범은 인간인기를 포기했어. 팀부. 물론 푸드파이터 하시는 분은 더 잘 드시겠지만 라면 3개에다 또 이제 밥까지 말아먹는 건 좀 어렵다. 조금 많이 먹는 사람 3개 밥 하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가 증명했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먹을 수는 있는데 먹고 나면 그날 저녁까지 좀 속이 막 좀 위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90%까지만 배부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. 100% 배부르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한 98%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굳이 하신 마시고요. 과다한 라면 섭취는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그 부분 염두하시고. 근데 기분은 솔직히 약간 옛날에 그 매운 칼에 성공했을 때처럼 약간 기분 좋긴 하네요. 다음에 또 재미난 궁금한 할 수 있을 법한 주제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가능 불가능 싹 가는 걸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덤인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까지 라면 하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너무 기원치겠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자 마빠.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